앞이 김재국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재국입니다. 타카피는 저의 밴드 이름인데 오늘은 제가 저 혼자 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실험을 했을 때 개구리를 그 비커에 넣어놓고 아주 뭐 영상으로만 봤죠. 아주 서서히 이제 그 불을 올리면은 개구리가 모르잖아요. 그 뜨거운 걸. 나중에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실험을. 그래서 해놓고 좀 있다가 이제 뒤통수 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 그 개구리가 된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알아차려가지고 우리가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안진걸 소장님께서 오늘 너무 더우니까 두 곡만 하라 그래가지고 두 곡만 하겠습니다. 너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행진도 하셔야 되니까 소리가 안 나요. 예, 첫 곡 일어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해답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너와 나는 지쳐가도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박수!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소리 질러!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것.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 저런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 저런.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안진걸 소장님한테 3일 전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원래 이제 못 오는 걸로 돼 있다가 소장님이 꼭 와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저녁 술 약속 캔슬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곡 하고 내려갈 테니까 저도 오늘 행진에 같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같이 행진하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야구 시즌이죠. 타카피 노래 치고 달려라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예, 전문 음향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예. MR 틀고 할 거라서 조금 네. 예. 알고 있어요. 5 4 3 누리오. 아 실패했습니다. 빨리 쏴봐 뜨거워.
넘어가느라 이것도 사회자의 직권으로 한 곡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운데 한 소장님 미안합니다. 자, 앵콜! 아, 우리 안 소장님이 특별히 신청한 곡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곡. 금메달 딸 때마다 나오는 곡이죠. 동해 물과 백두산이 가사 우리나라 만세 다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오더라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을 우리 기상일세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 잘 안 들려가지고 나 혼자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예? 부르신 거 맞죠? 네. 네, 잘 되고 있어. 아, 그때 사람이 많아서 그랬구나. 오늘 사람이 많아. 죄송합니다. 저, 안 따라 부르죠. 아직 우리 소장님 이건 다 따라 부를 거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따라 불러서 그리고 또 마스크 쓰고 계시고 이게 편말로 계속 입을 가리셔가지고 안 보여서 그랬나봐요. 죄송합니다. 와! 자, 가을 하늘부터 다시 갈게요. 가을 하늘 동화란데 높고 그림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다시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모자라세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모자라세 마지막 예, 촛불의 가수, 촛불의 혁명전사, 박카피 김재국!